자, 이제부터 욕하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니어스 김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용입니다. 네, 아, 오늘도 저희가 모였어요. 네, 근데 조금만 옆으로 가주세요. 제가 조금 잘리네요. 예. 그래요? 예. 저희가 뭐 매일 저녁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퇴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야근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네. 바로, 울산현대. 베리 나이스! 베리 나이스. 네, 베리 나이스. 조수혁 선수를 모셔볼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울산이 ACL에서 우승한 다음에, 네. 제가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울산 곧 자가격리 들어간다. 아~ 인터뷰해라. 예. 이제 이 인터뷰라는 게 성사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네. 일단 저희는 조수혁으로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수혁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울산 선수들도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조율 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인터뷰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 라이브 같은 딜레이 방송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네. 한 번에 쭉 갈 거예요. 저희 중간에 웬만한 편집 없이 갈 건데 네. 일단 선수가 좀 부담이 되니 네. 라이브보다는 조금 녹화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한 시간 전에 미리 이거 찍고 그대로 그냥 딜레이 된 거를 나가는 거거든요. 아 그쵸. 사실 뭐 음악 방송들도 그쵸? 딜레이 생방송이 트렌드 아니겠습니까? 네, 네. 한번 그 바지 한번 벗은 이후로. 아, 그리고 이게 딜레이 방송이 네. 예전에 제가 100번 토론을 한번 나갔었는데 네. 그것도 딜레이 방송이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딱 1시간 딜레이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 그냥 그대로 갑니다.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중간에 약간 몇 개 좀 말 실수하고 좀 잘못한 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곧 그게 생방송처럼 나올 걸 알면서 집에 왔어요. 네. 예, 집에 오는 길 얼마나 비참하던지. 아 그거 제발 편집 좀 해주면 안 되나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편집 없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일단 오늘 방송도 뭐 조수혁 선수가 끝나고 나서 뭐 편집을 요구하면 네. 뭐 그 부분은 하겠지만 예. 그거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다 나갑니다. 아 그렇잖아도 예. 어젠가 어젯밤인가 오늘 아침에 예. 조수혁 선수 유튜브에 예. 우리 회사 계정으로 누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요. 네. 술에 취해서. 아, 그것도 취중 댓글이었습니까? 그럼요. 네, 술에 취해서. 네. 무슨 되게 아리따운 여성분들의 그런 유튜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베리나이스를 들어가가지고. 아. 정말 축구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축구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수혁 선수의 플레이에 정말 감명받았어요. 네. 예, 네, 조수혁 선수가 늘 만년 뭐 2인자 뭐 이런 골키퍼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 ACL에서 조세 선수가 없는 빈자리를 너무나 잘 메꿔줬습니다. 아, 네. 아유. 아니. 네. 이렇게 되잖아요. 얘기하면 봐.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비디오가 안나 비디오도 안 나오고 오디오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디오가 안 나오네요, 조세 선수. 네. 비디오 오디오 나와요? 과연 이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나옵니다. 자, 음소거만 꺼주세요. 음소거만. 들리는 것 같은데? 음소거? 나오지 않아요? 말이 안 나와요. 여기 안 꽂았잖아. 아, 나와요. 잠깐만요. 나옵니다. 아, 돼요? 아, 네, 됩니다. 근데 인터넷 상태가 좀 불안정한 것 같은데요. 네. 자, 한번. 지금 정신이 멈췄어요. 멈췄어요. 예. 인터넷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네. 예. 아, VDSL 안 까셨나 보네. 조수혁 선수, 예. 아, 네, 돼요 이제.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베리 나이스. 안녕하세요. 울산 현대 골키퍼 베리 나이스 조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수혁 선수. 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 편이 됐는데, 예, 저희가 이 정말 뭐 또 저희 구독자들이 또 그래도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울산현대 골키퍼 베리 나이스 조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지금 집이에요. 집에 자가격리 중이세요? 네. 네. 지금 제가 우리 조수혁 선수의 영상 같은 걸 보니까
본인의 집에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하숙생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기 갈 곳 없고 저기 외로운 어린 선수들 그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서주한 선수랑 네, 골키퍼. 네, 박정인 네. 선수. 네. 그리고 또 민동환 선수 이렇게 세 명. 아. 네. 근데 이게 자유 경기를 하면은 서로 다 얼굴을 못 마주치죠. 네, 그래서 지금 다 방에 있어요, 각자. 아. 혹시 막 거실에서 마주치면 이게 쌩까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마스크 쓰고 거실로 나가고. 네. 네. 네 그 웬만하면은 거실 갈 때는 나 나간다 나오지 마 이러고 안 나오고. 아. 네, 로테이션으로. 아. 화장실 있는 방을 그럼 조세혁 선수가 차지한 건가요, 그래도? 아, 그럼요. 아. 다른 선수들은 이제 화장실 하나를 놓고 서로 이제 나눠 쓰는 거고. 네, 거기에 이제 화장실 쓰면 뭐 알코올로 소독 한번 하고 네. 다음 또 소독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본인만 자가격리를 해도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갈 곳 없는 이런 어린 양들을 이렇게 보듬은 이유가 있나요? 아니 좀 불쌍해서 너무 갈 곳이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있을 데가 없잖아요. 네. 뭐 저희 또 방도 남고 하니까. 네. 저희 또 와이프분의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아~ 네.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 와이프분하고 그 다음에 그 원래 강아지가 벨인가요? 네네.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아 지금 집에 갔어요 본집에. 아~ 네. 네. 그러면 적어도 그 어린 양들이 월세 정도는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아 원래 그래야 정상인데 네. 밥 시켜도 제가 맨날 하고 네. 알아서 잘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왜냐면 조석 선수가 또 워낙 또 이제 또 나이 차이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아, 그쵸, 어린 선수들은 예. 어떻게 또 봤습니까 그건? 아 네. 그죠. 예. 지금 자가격리가 지금 며칠째죠? 2일째예요 2일째. 2일째. 아 네. 아직 멀었네요. 네, 2일째라 그렇게 크게 힘들지도 않고. 네. 그냥 안에서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뭐 게임도 열심히 하시고. 게임만 해요 지금 계속. 무슨 게임을 그렇게 하세요? 배그요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네. 홍철 막 이런 친구들 맨날 등장하던데. 네. 아 계속 전화요. 방금도 언제 끝나냐고 계속 들어오라고.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다른 선수들은 다 대부분 뭐 자기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나요? 뭐 클럽하우스로 가신 선수들도 좀 있나요? 아니 클럽하우스는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아마 다 자기 집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은 조석 선수가 원래 늘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스타일인데 거의 약간 더벅머리가 됐네요.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죠? 네 이거 제가 뭐 할 수도 없고. 네. 네, 부끄럽네요 이거. 아 이게 그만큼 카타르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쵸. 가능한 머리 네. 스타일이잖아요. 네. 네, 이거 증거죠 증거. 카타르에 한 뭐 6주 정도 있었나요? 네 그렇게 있던 것 같아요. 카타르에 6주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예요? 힘들었던 건 딱히 없는데. 제 와이프가 너무 보고 싶은 거? 또 사랑꾼이신데 또 요렇게 또 관리를 그거 외엔 없어요. 와이프는 많이 보고 싶으셨군요 그래도. 아 그럼요 당연하죠. 연락은 자주 하셨어요? 연락 매일 했죠. 매일 해야죠. 뭐 그거 외에 생활하는 거는 뭐 불편한 거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다 보니까 어디가 밖에 못 나가고 딱 운동만 하고 숙소에만 있고 막 그렇던데 밖에 못 나가서 조금 답답한 건 있었는데 네. 그래도 숙소 안에서 또 애들이랑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빨리 갔고 그런 것 같아요. 숙소에서 주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나요? 게임이요. 배그? 아니 그때는 이제 위닝. 누가 그러면 플레이스테이션을 들고 간 건가요? 네, 한 3-4명 정도? 본인은 그러면 그 중에서 위닝을 하면은 좀 실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위닝하면 무조건 탑3 안에 들었어요. 그건 너무 자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팀으로 주로 하세요?
저는 막 그렇게 막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렇게 상위권으로 안 하고 약간 중위권 팀들. 중위권으로도 잡는다. 상대 팀들을. 네, 그죠, 그죠. 근데 얘는 좀 잘한다 그러면은 이제 나폴리? 최대가 나폴리. 네. 제일 약체를 상대할 때는 어느 정도로 잡습니까? 아, 제가? 예. 북한? 울산이한데? 아니, 미닝에서는 그쵸, 좀... 그쵸, 예. 예, 예. 그러면 주석 선수가 거기서 맥에 예를 들어서 울산인데 골랐어요. 그럼 상대 팀을 약간 좀 약게 본 거잖아요. 네. 누가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위닝이요? 예. 아, 우리 민동환 선수라고. 예. 아. 해도 안 늘어요. 지금 같은 집에 계신 그분 아닌가요? 예. 네. 네, 맞아요. 방에서 뛰쳐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위닝 열심히 하셨고, 그 외에 또 무슨 네. 뭐, 다른 거는 시간 보내면 하는 게 좀 뭐가 있나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게임 말고는? 좀 네. 뭐, 대화도 많이 하고 했어요? 대화야 뭐 항상 많이 하니까 하는데 네. 그렇게 큰 대화 없고 그냥 놀리는 거죠 뭐 위닝하면서 승리하면서 오랄 사커를 많이 하셨네요. 누구 놀릴 때 이게 제일 찰집니까? 승현이요. 정승현. 느낌이 빠고네요. 예. 네, 그렇군요. 아니 뭐 저기 뭐냐 주석 선수 이번에 카타르에서 돌아오는 영상을 봤는데 네. 정승현 선수를 좀 뭐 자주 애용하더라고요. 아, 네. 맛집, 컨텐츠 맛집. 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네. 그 고베전에서 그 홍철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패스를 한 겁니까? 저도 그 경기 끝나자마자 다 물어봤어요 철이한테. 아, 근데 철이가 아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서 패스할 때 이렇게 풀렸다고. 네, 네. 근데 영상 보니까 오른쪽 발, 오른발로 패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신이 없던 거야. 그 홍철의 백패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네. 그때 그 조재혁 선수 생각은 되게 막 와 큰일 났다 막 그랬을 것 같아. 좀 어떤 느낌이었는지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철이랑 딱 눈이 마주쳐서 철이가 나한테 준다는 이런 사인을 딱 받고 나서 네.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 살살 주니까 네. 이거 그 딱 그 순간에 이걸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나가면 늦은 것 같아갖고 네. 일단 딱 섰죠. 박스 안 네. 박스 안 했으니까 그 더글라스 네. 네. 그 선수가 이렇게 왼발 좀 잘 써서 뛰어 네. 들어오길래 그 이쪽에 하나 또 뛰어 들어갔었잖아요. 아, 네네네. 이쪽 약간 견제하면서 이쪽으로 슈팅 때리라고 반대편으로 네. 네. 이렇게 각을 열어줬어요. 아.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때리려고 그럴 때 한 번 넘어졌는데 안 때리고 이렇게 패스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이 돼 있었네요. 더글라스에 대해서. 엄청난 계획이 있었어요. 조세 선수도 엄청난 계획이 있었는데 홍철은 패스를 네, 그렇게 줘가지고 솔직히 다른 선수는 몰라도 조세혁 선수는 홍철 선수 한 대 때려도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은 하면 또 상처받을까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코너킥이 났었는데 허리가 네. 딱 쳐다보는 너무 그런 눈빛 처음 봤어요. 철이의 그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너무 죄송해요 이러더라고요. 아 됐어 골 안 먹었으면 됐어. 아플러가 그런 표정 하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말을 할 꺼낼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 아침 이렇게 하면서 가장 그래도 힘들었던 경기 좀 분수령이 됐던 경기 좀 어떤 경기를 꼽고 싶나요? 빗셀 고베전 같아요. 예. 그때가 그렇죠. 제일 선수들도 그렇고 뭔가 경기도 조금 안 풀리고 네. 예, 그런 면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골이 들어간 순간 잠깐 껐습니다. 아 저희도 두 번째 골 먹고 네. 아 진짜 끝났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다행히 네. 이게 반전이 됐죠. 그래서 다시 생각했더니 이게 뭐야? 네, 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뭐 중간에 이제 뭐 조현우 선수가 온다 뭐 네. 이런 이야기 잠깐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조수혁 선수의 되게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솔직히 저도 이제 인간이니까 네. 조금 섭섭하고 실망하고 화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났었는데 솔직히 제가, 욕심도 나는 자리고 하니까 네 그쵸. 그리고 그 전까지 제가 그렇게 못했던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크게 생각해서 넓게 네. 팀 쪽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현우가 필요했거든요 네, 하고 네. 당연히 그거는 우리나라 이제 최고의 골키퍼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현우가 오던 안 오던 뭐 내 위치에서 어디에 위치했든 또 최선을 다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돌려 말했지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조금 좀 섭섭한 것도 있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 짜증났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감정이 더 이제 조수혁 선수를 더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오기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이제 속에서 네. 더 잘해야겠다. 현우가 안 왔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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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만약에 못했으면은 또 다른 말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조용히 네. 어디 갔냐 막 이런 거 네. 그런 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말 안 나오게 더 집중하고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죠. 조현우 선수하고 뭐 지속적으로 영상 통화도 하고 뭐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들었거든요. 네, 현우가 이제 오스트리아 있을 때부터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고. 네. 현우가 이제 안 오기로 확정되고 나서 네.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네. 와서 이제 형 저 이제 아예 못 가는 걸로 확정 났으니까 그 좀 이제 형 실력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고 뭐 즐기면서 네. 재미있게 놀다 오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조석 선수가 좀 전에 이야기한 솔직한 마무리 약간 좀 짜증났다라고 했는데 조석 선수는 왜 FM을 할 때 조현우를 씁니까? 조수혁에 대한 자신감. 네. 없나요? FM은 제가 이제 감독이잖아요. 네. 감독이니까. 이해하지. 아 그때는 내가 조수혁이 아니라 나는 감독이니까. 그죠. 감독이지 감독. 감독의 입장으로서. 네 감독의 입장으로. 팀이 이길 수 있다면.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럼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ACL에서 이제 울산이 우승이라는 성과를 차지했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그 앞서서 이제 두 번의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울산이 ACL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좀 그 카타르로 떠나기 전에 이 ACL에 대한 뭐 기대나 염려 같은 건 없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선수들도 많이 다운돼서 갔어요. 네. 가서도 많이 다운됐고 정말 뭐 우리가 예선 통과는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네네. 근데 막상 한 경기 두 경기 하니까 아니 상대 팀들이 생각보다 너무 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경기를 해볼만하다! 해볼만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예. 거기다가 또 이제 선수들도 이제 좀 압박 안 받고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네. 좀 더 플레이도 자연스러워지고 하다 보니까 이기고 잘 되고 그래서 자신감도 올라서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언제쯤부터 야 우리 우승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던가요? 첫 경기 끝나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 그러니까 네, 그 중국 첫 번째 중국이랑 하고 네. 네. 그 다음 이제 도쿄 마지막 도쿄 이겼을 때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진짜 해볼만 하겠는데 이 생각 딱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감독님의 거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게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좀 이렇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저희 선수들은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을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경기장에 이제 운동할 때는 그렇게 크게 집중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훈련할 때는. 네. 근데 재밌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경기장 딱 들어가니까 네. 이제 선수들이 이제 이 경기에만 집중하고 네. 즐기고 그런 모습을 봐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지금 이제 뭐 조세혁 선수도 또 유튜브를 하시고 저희도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전달을 해드리자면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Very nice. 네, very nice. 아니 근데 유튜브를 그 아침 때는 일부러 못한 거죠? 네, 어떻게 그때 갈 때는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좀 다운됐다 보니까 뭐 장비들 이런 장비들도 안 좋아요. 연장들 나오네. 네, 그래서 좀 분위기 안 좋아서 안 챙겨가고 그래서 못 찍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 찍으셨구나. 네,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딱 그 우승 시상식 하기 전에. 아, 네. 연장 챙겨올 거라는 후회가 드셨을 것 같은데요? 아우, 무조건 들었죠. 후회 엄청 들었죠. 아, 그렇지 않아도 울산 우승 확정되고 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베리나이스 이 타이밍에 유튜브 라이브 해야 된다. 아, 그쵸, 그쵸. 근데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라이브 같은 걸 할 줄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네. 아니, 이렇게 지금,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뭐 편집 영상 이런 거를 많이 올리시는 거죠? 네, 그냥 찍어놨던 걸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고. 편집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고. 네. 네. 저희 편집을 잘 못하거든요. 편집에 좀 노하우 같은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저도 편집은 그렇게 잘 못하는데. 네. 노하우? 네.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 타이밍엔 네. 이렇게 하고 이 타이밍엔 이렇게 하고 그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만지다 보니까 네. 또 능숙해지고. 네. 주로 어떤 유튜브를 좀 많이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작년 네. 제가 이제 처음 작년에만 유튜브를 많이 봤지 요즘은 베리나이스 빼고 잘 안 보는데. 정말, 내 것만 본다. 정말 이분은 찐이다. 그거 외에는 별로. 저희 것도 가끔 한번 봐주십시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 멤버십도 좀 가입해줘. 안돼, 그건 안돼. 저희가 멤버십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유료 회원들만 따로 이렇게 보는 영상. 그런 거 저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만들 수 있죠. 네네. 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나중에 자가격리 풀리면, 네. 저희 서울 한번 올라오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앞으로 이제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걸 한번 좀 회의를 좀 해봅시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누가 가르쳐 줄 만한 건 아닌데. 저희도 학고라서. 네. 근데 그 앞으로 뭐 유튜브는 뭐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올리실 예정이에요? 뭐 딱히 그렇게 정해진 건 없고요. 네. 그냥 뭐 소소한 일상 같은 거? 네. 네, 일상이나 이제 팬분들이 궁금해하신 네. 그런 것들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유튜브 한다는 게 참 성적이 안 나오고 팀 분위기가 안 좋으면 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이제 운동장이나 이런 내에서는 조금 네. 자제하고 네. 네. 자유 시간 때 이제 운동 끝나고 외적인 시간에 그런 시간을 이제 활용해서 해보려고요. 전종혁 선수가 참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게임을 못 나와서 이렇게 못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세혁 선수가 참 데뷔가 몇 년도죠? 아, 데뷔 신인. 예. 2008년이요. 예? 2008년. 네. 2008년. 와, 2008년에 데뷔를 해서 지금 거의 13년? 네, 13년. 뭐 했는데 뛴 경기가 60경기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경기, 60경기? 저도 기사 보고 알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해요. 뭐냐면 막 두 번째 골키퍼, 세 번째 골키퍼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생존하고 있잖아요. K리그에서 경쟁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약간 좀 힘이 빠질 때도 있을 것 같고. 좀 어때요? 힘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어렸을 때, 뭐, 4년차, 5년차 이럴 때 힘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그때는 네. 정말 이제 어리니까 축구밖에 네. 생각을 안 하는 나이고, 네, 네. 그래서 축구를 진짜 그만둬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네. 이제 점차 이제 은퇴한 형들이나 선배 형들 좀 얘기 좀 듣고, 네.
또 나이도 이렇게 조금씩 차다 보니까 축구를 그냥 한다는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게임을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K리그에서 뛰면서 같은 팀에 쟁쟁한 선수들이 또 많았잖아요. 김병기 선수도 있었고, 뭐 김승규 골키퍼, 뭐 그다음에 지금 뭐 조현우 선수도 있었고, 김용대 골키퍼도 있었고, 너무 김호준 김원중 골키퍼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유연 유영 골키퍼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와 이거를 내가 저 사람들을 넘어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때는 뭐 얼굴도 못 쳐다볼 선배님이셨으니까 같이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었죠. 그래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계속 프로에 있으면서 다 너무 리그에서 탑들인 골키퍼 분들이랑만 있어서 거기서도 또 많이 배운 게 있고, 네, 오히려 내가 막저 사람보다 잘해서 뛰어야 되기보다는 그냥 훈련하면서 배운 게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제가 궁금한 건 13년간 흔히 말하는 정말 흔히 말하는 존버 아닙니까? 진짜. 네. 그 단어를 써도 되겠죠? 괜찮나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 존버의 비결이 뭔가? 아, 비결. 예. 힘든, 네가 어렸을 때 관두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생각을 바꾼 게 축구 생각을 안 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데, 이제 운동 외적인 시간에는 딴걸 많이 해요. 게임하고, 골프 치고, 뭐 스쿼시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캠핑도 가고, 네,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좀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방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이 이겨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존버의 비법 하나 배워갑니다. 그리고 또 사실 조수혁 선수를 얘기할 때또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가 김도훈 감독님이잖아요. 인천에서 또 인천 같이. 시절에 함께 있다가 조수혁 선수 때문에 한번 울었고 그리고 울산에 넘어와서 불러줬고 제가 김도훈 감독님이랑 잠깐 얘기를 좀 해봤는데 조수혁 선수를 얘기를 꺼내니까 그놈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딱 이러시더라고요. 좀 어떤 느낌의 감독님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프로 데뷔를 할수 있었잖아요. 김도훈 감독님 계실 때 프로 데뷔를 했고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인천에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게임을 뛸때 감독님이 안 좋은 일을 이렇게 당하셨잖아요. 나가셔가지고 마음적으로 조금 좀 아프고 그런 게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ACL을 우승하면서 감독님 떠나실 때좀 웃으면서 쉽게 떠나실 수 있어서 좀 다행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감독님하고 이제 마지막 만난 게 공항에서 헤어진 건가요? 네네, 공항에서. 그럼 공항에서 또 어떤 좀, 얘기를 나눈 게좀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따로 얘기 나눈 건 없었고, 단체로 이렇게 모두 한 명씩 악수하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제, 네, 그 정도. 이게 근데 왜냐면 우승 트로피를 딱 아침 우승 트로피를 갖고 왔는데 울산에서 뭔가 카퍼레이드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박수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이제 다 각자 집으로 가고 조용히 이제 가가지고 2주 동안 못 나고 하는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딱 우승하고 그 분위기, 그 느낌을 받으면서 울산에 와서 좀, 뭐, 시내 가서 좀 알리고, 평가 받고 그래야 유튜브도 되는데, 찍고 막 해가지고 갖고 네, 나와. 그런 거좀 찍고, 그래야 되는데, 공항에서부터 바로 자가격리 시설로 가고, 또 2주 후에는 사그라질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네. 클럽 월드컵에서 우승하시면 됩니다. 아유, 그러면 뭐, 100만 구독이죠. 그런 거안 되나? 경기 도중에 잠깐 이렇게 뭐 고프로 같은 거를 옆에 놔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아, 뭐, 근데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그쵸? 세계 최초의 클럽 월드컵을 실시간으로 라이브 중계하는 골키퍼 이런 거 괜찮네요. 오, 괜찮다. 이렇게 또뭐
오늘 인터뷰는 무슨 컨텐츠 회의인가요? 아 근데 왜냐면 이게 지금 클럽 월드컵이 2월 달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모든 전지훈련 일정이라던가 휴식 일정이 다 꼬인 거 아닌가요? 왜냐면은 이거 지금 시즌 끝났다고 하기도 그런데? 어때요? 저희도 아직 정확한 스케줄을 전달을 못 받아서 네. 저희도 궁금해요. 선수들도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스케줄이 될지. 아... 빨리 알고 싶은데 좀 알려주세요. 와 그러면 자가격리가 풀리면 아직 네. 뭐 언제 또 다시 전지훈련이나 뭐 클럽 월드컵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 풀린 그 기간에 되게 빡세게 좀 휴가를 보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뭐 자가격리 아... 이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 이후 계획은 없고요. 또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네. 어디를 그렇게 막 돌아다닐 수도 없고 네. 와이프를 보는 것만으로 큰 행복이 아, 약간 아이고. 컨셉을 잡았는데 이거 혹시 아내분이 좀 이렇게 조수혁 선수가 나온 컨텐츠에 대한 좀 모니터링을 네.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다 찍어주고 하잖아 그죠? 네네 그럼요. 한때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이 정도. PD야, PD, 와이프분이. 아, 맞아, 맞아. 울산의 나영석이라고? 약간 좀 그런 관계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분께서 가장, 이거는 하지 마, 이거는 해,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좀 있어요? 뭐, 사람들이 누구나 보면은 얼굴 찡그리는 행동? 아, 말투? 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네. 하지 말라 그러고. 네. 근데 딱히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건 없어요. 그냥 어. 제가 하지 말라고. 네, 하지 말라고. 그런 것만 있어요. 아니 지금 근데 뭐 오늘도 하나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네네. 보니까 할 게 별로 없으셔가지고 편집을 하신 것 같은데. 아 정말 할 거 없어요. 보니까 아직 좀 시차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늦게 주무시고. 네 시차 적응이 아직 좀 덜 돼서. 네. 네, 저 친구들은 뭐 오늘 오후 4시에 일어났어요. 아. 아니, 뭐, 계속 자. 집안일도 안 하고, 밥도 안 차리고, 잠만 자다가 일어났군요. 네. 밥 먹고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고, 또 들어가서 자고. 그냥 계속 카타르처럼 생활을 하시네요, 저분들은. 아, 네, 근데 오히려 카타르가 더 나아요. 그때는. 저희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할 수 있고 근데 여기는 그러면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 선수들은 그 어린 양들은 다 또 이제 다 따로 있는 거죠? 네, 각자 방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조세혁 선수는 요거 인터뷰 끝나고 나서는 또 무슨 게임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배그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홍철. 네, 되게 많아요. 그 한 8, 9명 되는데. 거기서 이제. 늦게 온 사람은 이제 배제하고 아버지끼리 하고 그럼 지금 뭐 축구 실력도 아시아 챔피언이니까 배그도 아시아 챔피언까지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배그는 잘 모르시네. 그러면 그 한 8명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누가 치킨을 제일 많이 먹습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는 같이 안 했는데 네. 그 수원의 고승범 선수. 예예. 그 선수가 다 잘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약간 들리는 소문에 의한 거군요. 네네. 한 달이 걸쳐서? 그 한 달이 왠지 홍철일 것 같아.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실 뭐 현지에서는 카타르 현지에서는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란 팬들이 엄청 울산을 응원했거든요. 좀 실감하셨는지. 예. 네? 좀 그 이란 팬들의 열기를 좀 실감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SNS나 이런 핸드폰으로만 알아갖고 네.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거는 그렇게 딱히는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울산 현대 그 계정에 보면은 뭐 다 이란 말만 있고 그런 거 보고 아 얘네는 진짜 축구가 인기가 많구나 부럽다 약간 이런 정도만 생각했어요. 얘가 지금 체감을 못하셨구나. 서령우 선수는 체감을 많이 하셨던데. 이게 안 되는 거. 아 장난입니다. 예. 유부남이라 그래 유부남이라. 그렇죠. 미혼 선수한테 뭐 아무래도 관심이 몰릴 그렇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합시다. 네. 빨리 넘어가야 하는 거. 결승전은 그때 그 유관준이었잖아요.
그때 네. 뭐 페르세폴리스 팬들이 엄청 많았나 봅니다. 아 그게 저희도 네. 그쪽 팬이고 그쪽 팬인 줄 알았는데 네. 들어보니까 그 경기장을 지었던 이제 일하신 분들 아. 그분들을 다 초청해갖고 아. 예, 나눠서 입히고 입히고 이렇게 하신 거라고 아. 아, 흔히 말하는 동원 관중이군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무관중 경기를 하다가 네. 이제 결승전이 돼서 이제 관중들이 들어왔는데 또 관중들이 네. 꽉 찬 것도 아니고 그 관중석 대부분은 뭐 이상한 막 그 얼굴 네. 그려놓은 판넬이 서 있고 분위기 굉장히 이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경기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예 무관중으로 하다가 네. 그렇게 관중분이 이제 조금이나마 네. 네,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랐어요. 정말 축구 선수로 살아있다는 느낌도 받고 네. 네, 진짜 좋았어요 분위기. 그리고 그 카타르에 있는 동안 제가 알기로는 네. 수원 삼성과 같은 호텔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적과의 동침인데 네. 좀 수원 선수들과의 좀 생활은 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 삼성에 아는 선수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네. 이렇게 그냥 저는 방에만 있었고 네. 철이는 계속 거기만 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자기 소팀을 가요. 계속 수원에 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빗셀 고베와 수원 삼성이 만나면서 만약에 이제 수원이 이기면 울산과 맞대결을 해야 되는 좀 그 오묘한 상황도 있었잖아요. 네. 좀 그 당시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맞붙고 싶었는지도. 예. 아 그때 솔직히 선수들이 아 미안한데 수원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수원 선수들의 눈빛이랑 이런 활동량이랑 이제 네. 플레이를 보니까 네. 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느꼈어요 그거를. 아. 그래서 와 올라올 거면 빗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아 그런 생각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왜냐면은 아침 딱 우승하고 나니까 좀 가장 실감 나는 부분이 좀 있나요? 내가 우리가 아시아 짱 먹었다 좀 이런 거 좀 실감 나는 부분. 아 외국에서 하고 또 그렇게 많은 또 관중들이 없어서 그런지 네. 그렇게 실감은 안 났어요. 지금도 생각보다 예 네, 생각보다 그렇게 실감은 안 나고 네. 지금도 뭐 우승은 한 거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아시아. 네, 네, 그럼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실감이 나는 것 같진 않고 네. 근데 저만 되게 실감을 지금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아, 저기 수당이 들어올 때쯤은 더 실감이 나지 않을까. 아 어쩐지 뭔가 허전해서 그랬구나. 아 이렇게 또 조세호 선수 워낙 또 입담도 좋으시고. 아 그쵸 예. 그래서 아 저희가 오늘 한번 인터뷰 쇼를 해봤는데 또 이렇게 너무 잘 받아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아닙니다. 많은 팬들이 응원했고 저희들도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응원해주신 많은 팬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감사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현대 팬뿐만이 아니라 네. 네, 다른 우리 다른 프로팀 네. 팬들 이렇게 다 응원해 주셔서 네. 저희가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또 이제 내년에 K리그 이제 시작하면은 당연히 울산현대는 우승이라는 목표로 네, 할 거니까 많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수혁 선수의 또 이제 내년 시즌의 목표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 목표는 신이 되나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뛰던 못 뛰던 위치가 어디에 있던 뭐 팀 분위기를 잘 맞추고 네네. 또 한결같이 열심히 하고 또 현우가 방심하지 않게 긴장하게 네네. 해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네. 팀 분위기도 좋고 성적도 네. 좋게 따라올 것 같아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예, 또 멋진 말을 또 해주셔가지고 현우가 방심하지 않게. 아, 그렇죠. 또 예. 중요한 거죠. 예, 네. 그래서 또 내년에도 또 많은 경기 또 나서시는 모습을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네. 또 내년에 경기장에서 직접 또 인사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뷰 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브리 나이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게 들으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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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세요. 네. 멀리 안 나갑니다. 네. 아, 아 네, 이렇게 조수혁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네. 아, 베리 나이스. 아, 예. 굉장히 나이스한 선수네요. 아, 네. 정말 그 마지막 말이 네. 감동입니다. 네. 조현우를 방심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아, 그쵸. 예, 예 왜냐면 조현우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넘기 어려운 또 굉장히 버거운 경쟁자가 있지만, 네. 거기에서도, 조현우 선수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 네. 또 그리고 또 조현우 선수를 넘기 위해서 또 도전할 수 있고, 네. 이런 모습 보니까, 조석 선수가 그래도 이렇게 오랜 시간 묵묵히 기다리면서 이런 기회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이런 유쾌함과 그쵸. 그런 모습들이 네. 정말 이렇게 ACL에서 맹활약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조석 선수하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 많은 후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후원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내일은 네. 또 새로운 또 인물과 또 인터뷰를 하잖아 라이브로. 아 제가 봤을 때 네. 이분은 그렇게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말이 없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왜냐 네. 얼굴이 데이지거든요. 그렇죠. 데이지 나이티를 김영욱 선수가 내일 수요일 오후 7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영욱 선수 내일 라이브로 인터뷰를 할 예정이고 네. 일단 26일 날은 또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대중 선수 인터뷰가 라이브 인터뷰가 잡혀져 있습니다. 아 축구 대통령 한번 봐야죠. 네 그리고 예. 또 저희가 울산연대에 조세호 선수만 넣는 게 아니라 한 몇 선수를 더 물어봐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수들도 한번 확정되는 대로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또 다양한 콘텐츠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또 멤버십 가입하시면 네. 정말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썰 방송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다양한 축구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재밌는 것들을 많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멤버십 가입 필수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내일 7시에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